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예산 낭비가 무엇일까? 예산 낭비를 얘기할 때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낭비라는 건 참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10%라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산을 낭비냐 아니냐 판단할 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판단할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그랬을 때 방향. 예를 들면 사례 두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하나는 그 우리 저출산 대책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저출산 할 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70년대고 하나만 낳자 하는 게 82년대예요. 놀랍게도. 82년에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2.0 이해로 내려가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 이미 상황은 엄청 심각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이렇게 될지 몰랐다. 굉장히 면피성 말만 해서 제가 수업할 때 같이 듣던 분들이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막 분노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산하제한 정책을 아주 주도적으로 행사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계혁협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가족계혁협회의 가장 큰 사업이 뭐였냐면 그 남자들 정관수술 해주는 거예요. 정관수술. 왜냐하면 애를 원천적으로 못 낳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관수술을 하는데 그 평균 한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정관수술 안 하면 뭐 아파트 그것도 안 주기도 하고 예비군 훈련 갔을 때 훈련도 빼주기도 하고 정관수술 했으면 열애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쭉 70년대부터 왔거든요. 몇 년까지 예산이 집행됐을까요? 5년, 10년? 2008년까지 했습니다. 1년에 1만 명을 수술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백서를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 11,500명을 달성했습니다. 같은 돈 가지고. 잘했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정말 영혼 없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하, 출산, 저출산은 더 강화된 거죠. 그래서 저 기록으로만 보는데 제가 분통이 터지는데 정말 화나죠.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방향이 잘못된 거죠. 또 하나의 사례. 시티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티폰. 네 하시는 분들은 좀 연배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공중 전화 박스 같은 데다가 그 공유기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한 500m 안에서는 그 전파로 우리 지금처럼 저 2G 뭐 이런 3G, 4G 이런 게 없을 때는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시티폰. 삐삐랑. 그렇죠. 삐삐는 숫자만 나오는 건데 시티폰 통화가 돼요. 그래서 뭐 옛날 학생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 전화기 든 사람은 전화 공중전화 주변에 있으면서 알려주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게 불과 판매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우리 016, 017, 018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행히도 2년 안에 즉시 중단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아, 이 방향이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냐 방향을 판단하는 게 우선순위다.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방향을 정했다고 치면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겠죠. 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서면 정부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합의가 됐는데 그 목적대로 했느냐가 문제예요. 강원도의 모 마을에 40가구가 사는데 380억 원 들여 다리를 놨어요. 제가 그곳 동네에 가서 여러분 다리를 허물어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마을이 섬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곧장 그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한 10분 정도 부족하다고 다리를 놓은 거예요. 40가구 사는데 40가구 70명이 사셨는데 그래서 제가 허물어버리시고 이 다리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10억이 들어가는데 계속 늘어날 거다. 그리고 한 4, 50년 후에는 다리를 또 새로 놓자고 할 그럴 거다 아마. 그래서 차라리 그 돈으로 마을 기금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복지마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어느 주민도 동의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진정 원하시는 것들은 교통이 아니었던 거죠. 땅값이었습니다. 땅값이 1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땅을 팔고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가버린 거죠. 그럼 이 사업은 원래 목적은 이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었지만 이 마을에 지속 가능하지 않는 소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낭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낭비라고 하는 거를 계속 공무원들이 횡령하고 무슨 뭐 문제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저 방향이 맞느냐, 방향에 맞았더라도 그 목적이 달성됐느냐 아니면 목적대로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낭비 사업으로 제가 이제 분류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요즘은 광역시 같은 지하철 문제가 있어요. 지하철은 어느 도시는 만들어야 되고 어느 도시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 판단에도 많은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주장이에요. 개인적인 주장. 대구부터는 좀 만만대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송 분담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서울은 40%가 이용하고요. 부산은 20%대 20% 중반을 넘어서거든요. 그러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저기 예전에 2005년 이럴 때는 그 대구는 지하철이 3배 적자, 광주는 9배 적자였어요.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만들어놨고 적자가 잘 안 보이게 이제 만들어놓긴 했는데 실제로 다 모아놓고 보니 적자인 거죠. 제가 광주 같은 데 가서 지하철 환부터 버리시고 차라리 버스로 지원을 하면, 트램 같은 거 만들고 하면 버스 요금을 거의 공짜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찬성하지 않아요. 대구나 광주에서.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저기 부산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 우리가, 아, 뭘 하느냐, 마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이런 거를 좀 많은 사람이 관여를 하면 좀 결론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소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목적 전치라고 합니다.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하철 그를 놓는 이유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목적이 사실 지하철에는 자존심이 걸린, 이거 지하철, 우리 도시에 지하철이 있어, 이거 하려고 하는 거라면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 전치가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는 매몰 비용이에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라는 주장이에요. 나중에 이제 누가 봐도 저건 명백히 낭비라고 했는데도, 아, 그래도 지금 쓴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하면서 새만금도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용인 경전철도 가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몇백억의 돈을 없애고 차라리 다른 교통수단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제가 아무리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나 아니면 좀 저 사람이 현실을 몰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한번 곰곰이 앞으로, 그래서 저는 매몰 비용을 걱정하기에 앞서, 아까워하기에 앞서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어느 게 경제적일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낭비를 보는 이제 그런 건데요. 이 나쁜 예산을 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잘 쓴 예산 사례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잘 쓴 사례. 그거는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례 들 게, 요즘 지방, 특히 군 쪽, 시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유행하는 게 100원 택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버스가 한 일, 하루에 두세 번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 버스에 텅텅 비어 다니잖아요. 적자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러면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원할 때 살 수 있는 택시를 좀 공공이 하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주에서 만들었는데 공짜 택시였어요. 선거법 위반 문제가 걸려가지고 150 받는 거예요. 100원이라도 받았다 우리는. 좀 그 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여하튼 그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괜찮은 정책이라고 했어요. 근데 역시나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가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한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줄였어요. 적자 보던 버스를 줄이고 이 택시를 운영하니까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만족도 높아졌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수십 개 지자체들은 버스를 못 없애고 택시는 택시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만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저는 낭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버스 회사의 가장 큰 재산이 뭘 것 같습니까? 예? 네? 노선권. 물론 번호판 포함하는 건데 노선권이에요. 그 노선, 이건 우리의 독점, 배타적인 거예요. 이게 상속도 돼요. 그래서 일부 못된 곳들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 버스 회사를 쪼개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자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중공영제로 적자를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버스 회사 중에 몇 개를 펀드들이 샀어요. 해외 펀드들이. 왜 샀겠어요? 민자 사업이죠. 그야말로 적자를 메꿔주는데 땅 짓고 헤엄치는 건데. 그래서 버스 문제 굉장히 심각해서 그 이걸 어떻게 하는가가 지금 논쟁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해결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신안군이라는 곳에서
4만 7천 명인데 버스에서가 14개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죠? 4만 7천 명인데. 그래서 그 어떤 군수 한 분이 이거를 각종 방법으로 괴롭히고 협박하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버스 예산을 다 사들였어요. 15억 원에. 매우 저렴하게. 왜 그러냐면 적자를 메꿔주는데 사실 버스 회사의 약한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은 버스 회사가 권력이 더 세요. 어떻게 보면. 대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괴롭힐 줄 아는 거죠. 뭐냐면 서비스 수준을 정해놓고 당신네 회사는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자를 메꿔주지 않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운영 적자로 항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사들여가지고 공영버스에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주민의 80%를 공짜로 타고 다니겠습니다. 노인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적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40억대에서 10억대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착한 예산도 가능할 수 있겠다. 구조를 바꾸면. 지금 그래서 그걸 따라서 여러 군데서 지금 화성이나 정성군 이런 데서 공영버스에서 바꾸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적자가 되긴 하지만 통제 가능한 적자가 되게 하려면 공공이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요즘 매립장이나 무슨 발전소 주변에 지원금이 많은데 충북 진천에 가면 저 초평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매립장이 들어오면서 1년에 10억씩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이분들이 이거 우리 쓰레기 받아갖고 버는 돈인데 허투루 쓰면 안 돼 그래갖고 초등학교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얘네가 저 유학 갈 때까지 되시겠다. 그랬더니 폐교 직전에 학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따라서 부모들이 와서 귀촌하고 이게 예산이 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약이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 맞느냐, 방향이 맞는 거냐, 시대, 특히 시대에 맞춰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목적이 맞는 거냐, 방법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 낭비 사업과 그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투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산을 투자할 때 이게 낭비가 될지 안 될지를 다 검토를 하고서 예산을 보통 투입을 하잖아요.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는 그 방향이 좀 흑자가 아니고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방향이 보이는데도 계속 뭐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예산 낭비가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은 이 단체장에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중에 아 제가 볼 때는 좀 이 문제가 많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관료주의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의를 많이 해요. 회의를 왜 하는지 아세요? 회의를 많이 하면 책임이 분산되거든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회의를 몇 번 하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결국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야. 이런 면피를 하는 거예요. 관료제도. 그래서 저는 이 관료제도가 그런 거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야 된다. 권한도 강화시켜주고 대신 책임도 강화시켜줘야 돼. 근데 권한도 분산시키고 책임도 분산시켜버리니까 나중에 가서도 뭐 나 때문에 시장도 그 박사도 그 공무원들도 내 책임은 저 하라고 해서 한 거고 하라고 해서 한 거고 모두가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에 네, 조금 책임 전가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도 전 시민이 다 알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시민이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좀 저는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반대가 웬만큼만 있어도 계속 신중하게 더 검토하는 게 더 이제 그 낭비를 막는 오히려 그게 낫지 그렇게 시급하게 돌파를 해갖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기획시간과 성공률은 비례한다는 어떤 경영학자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그 좋은 예산 나쁜 예산 예산 낭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